주식 고수들과 퀴즈도 풀고 상담도 받으면서 수익 적중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적중 고수에 관심 종목의 김호수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어제 흘러내리는 듯한 양상이었지만 오늘 반등세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동반 순매수, 양시장에서 함께 동반 순매수를 하면서 시장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자세한 면면을 좀 들여다보면 개별적인 이슈가 있다거나 테마가 있는 종목들만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그런 양상이고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뭐 해운주 HMM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오늘 또 급격하게 빠지는 양상이어서 도대체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면서 내가 이런 시장,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투자를 해야 할지 수익을 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방송 보시면서 전문가들과 함께 시장의 흐름도 읽고 내가 가진 종목 상담도 해보고 아니면 또 내가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들도 그 해결책 매수해도 괜찮을지도 함께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TV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함께 응원 댓글 많이 보내주시고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니까요. 함께 끝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내가 가진 종목,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에 얽힌 사연, 그리고 왜 매수를 하셨는지 그런 이유까지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맞춤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아니면 또 내가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도 지금 바로 빨리 문자를 보내주셔야 조금 더 앞선 서에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남들은 모르는 주식 정보 어디서 얻으시나요? 저희가 노란통 메신저에 오픈 채팅방을 열어놨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시면 여러분들 함께 재밌는 이야기와 그리고 필요한 정보, 저희 방송을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꿀팁도 얻으실 수 있는데요. 자, 이 채팅방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스마트폰 딱 꺼내셔서 바로 여기 보이는 QR코드를 인증해 주시면 바로 채팅방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QR코드 인증해 주시고요. QR코드 인증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번으로 적중 아니면 고수 이렇게 두 글자만 딱 보내주셔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당부의 말씀 드리고 있는데요. 매번 드리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라고 사칭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접근하는 또 1대1 대화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QR코드 인증해주신 분 아니면 이 문자 보내주신 분들과만 함께 채팅방을 구성하고 있으니까 이 점 유의해 해주시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현혹하는 전문가를 사칭하는 사람들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 순서 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재미있게 또 고수의 픽까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일단은 뭐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0.6%대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일단 어떤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지, 시장 분위기 어떤지 김사연 전문가께서 한번 체크해 주실까요? 네, 오늘 일단 전반적으로 다 좀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지만은 오늘은 그래도 가장 많이 빠지고 있는 업종이 오늘 오히려 이제 운수 업종이 될 겁니다. 네. 이제 해운주나 뭐 조선주들이 이제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 일단 오늘 이렇게 안 좋게 오늘 안 좋은 데에서는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빠진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명확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스웨즈 운하가 이제 한 일주일 한 6일에서 7일 정도 만에 다시 재개가 되면서 이제 오히려 이벤트 소멸이다라고 이제 좀 해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왜 이벤트 소멸로 해석을 좀 해야 되느냐라고 좀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스웨즈 운하가 막히고 거기에 대해서 그 뒤로 배가 뭐 200척, 300척, 400척씩만 밀린다. 지금 뉴스가 나오는데 오히려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들은 해운에 대해서 이렇게 밀려버리게 되면은 이거를 아프리카로 우회했을 때 걸리는 뭐 3주간 또 한 길면 한 달간 들어가는 유류비나 인건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부담을 좀 해야 되고 어차피 그만큼 운임비가 오른다라고 하지만은 비용이 그만큼 더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또는 기존보다 물량 배송이 늦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피해 보상이라든가 보험 관련된 이슈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나라들은 안 좋게 적용했지만 우리나라는 일단은 뭐 해운주 운임비 오른데 이러면서 좀 과격하게 오른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에 대해서 스웨즈 운하가 어찌됐든 이제 다시 개방이 됐기 때문에 이벤트 선물을 하락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조선주들도 아무래도 한동안 좀 답답한 흐름에서 최근에 올라왔던 게 수혜주 운하를 맡고 있던 에버그레노가 이제 일본 선박이다. 일본에서 만든 선박이다라는 이슈 때문에 아, 우리나라 선박은 아니구나. 우리나라 선박은 괜찮구나 하면서 올라온 것들이거든요. 일단은 수혜주 운하 때문에 좀 빠지고 있는데 최근에 과도하게 오른 부분이 분명하게 있는 만큼 네. 최근에 단기적으로 접근하셨던 분들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겠지만 그래도 좀 완 저가에서부터 끌고 오신 분들은 들어온 수급들이 일단 있기 때문에 일단 뭐 크게 흐름을 깨지는지는 일단 중요하게 체크는 해봐야 될 정도이다라고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반대로 오늘 강하게 오르는 업종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차 전지 업종이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과대낙폭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제 SK이노베이션이 오늘 지금 6%대 7% 가까이 지금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말고 이제 SK이노베이션이나 LG화학이랑 뭐 ITC 관련 분쟁이 분명히 지금 존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폭스바겐 관련된 이슈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로 많이 하락했지만은 낙폭이 과대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낙폭이 컸던 게 SK이노베이션이거든요. 그래서 낙폭이 컸던 순대로 SK이노베이션, 삼성이스테, LG화학 순으로 그 정도 크기로 지금 회복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차전지 업종에 뭐 최근에 지속적으로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 차전지 업종은 계속 지금부터라도 뭐 접근해봐도 좋은 업종 중에 하나다. 자동차 특히 이제 2차전지 업종 좋고 이 자동차 업종들도 최근에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오늘 기아차도 조금 바닥 잡아주는 흐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자동차 2차전지 업종이 반등세 나오고 반면에 뭐 스웨즈 재개 때문에 뭐 관련 업종도 낙폭 나오는 것들도 있지만은 지금 시장 지금 이대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일단 뭐 4월 중순 될 때까지는 조금 이렇게 움직이겠지만은 오늘 이제 3월 말이고 마지막 주고 이제 내일이면은 좀 또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뭐 어느 일종의 좀 리밸런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이 앞으로 4월 장이 힌트가 좀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사연 전문가 먼저 오늘 시장 체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뭐 스웨즈 운하가 운항이 재개돼 있습니다. 길이 다시 뚫렸습니다. 이런 것들의 영향 그리고 2차 전지가 반등이 나오는데 자동차나 2차 전지는 뭐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또 담아볼 만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엔 이용재 전문가의 시선 궁금합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올해 초하고 지금을 좀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네. 거래 대금 자체가 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요. 올해 초만 해도 이제 하루에 뭐, 한 2억, 25조, 26조 많을 때만 44조까지 갔었는데, 거래대금이 이제 이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글씨는 잘 안 보이겠지만. 그래서 그런 정도 최소한 이제 20조 중반대에서 많을 때만 40조까지 나왔는데, 지금은 거의 뭐, 20조는 커녕 지금 10조대 초중반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거래 이제 회전율이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고 그만큼 이제 사람들 조금 관심이 특히 개인 투자자도 관심이 약간 멀어진 측면도 있다. 특히 최근에 여러분들이 그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 좀 빠른 종목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그 올해 초에 계속 이제 작년에는 상승 추세가 뭐 좀 하루에 2% 3% 빠져도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 그랬는데 올해 내내 이제 저희가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양상이니까 지금 뭐 해지해 놓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올해 내내 말씀을 드렸죠. 사실 그러면 올해 내내 장이 조금 지지부진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매매는 지지부진한 매매가 아니죠. 이제 조금 빠른 매매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트코인 쪽으로 좀 많이 넘어가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래 대금 자체가 좀 줄었다는 측면은 좀 부정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오늘처럼 이제 개인들의 물량이 좀 줄어들면서 외국인 기관이 조금씩 지수에 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이 투매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 기관이 받는 건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좀 판단이 돼요. 왜냐면은, 개인들이 지금 이제 한계치에 왔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거래 대금이 줄어들었다는 것 자체도 개인들이 어느 정도 힘이 좀 빠졌다라는 측면이 있고 어젠가 제가 뉴스를 봤는데 최근 1년 동안 이제 그 카드론이 한 10배 정도 늘었다. 특히 이제 고신용자를 중심으로 해서 카드론이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진짜 물어봤더니 또 저희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직접 이제 사연들 같은 경우나 저희가 이제 방송 끝나고도 연락을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빌려요. 내가 이제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나 또는 생활비를 쓰시기 위해서 5천만 원을 빌려서 2, 3천만 원 써요. 2천만 원 정도가 이제 일단 목돈이 남으니까 주식 투자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벌어가지고 생활비를 메꿀 생각이었는데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안 되죠. 세상에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빠지기 시작해요. 주식 투자를 했던 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거를 가지고 생활비를 쓸 수가 없으니까 카드론을 땡겨오는 거예요. 거기다 정부에서 대출을 좀 묶어놓은 게 있으니까 풍선 효과 때문에 조금 이율이 비싸도 그러니까 이율이 비싼 카드론을 땡겨서 주식 투자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생활비를 원래
충당에 대해서 주식 자금이 빠져버리니까 생활비를 카드로는 충당하는 경우도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주변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고 여러분 문자 보내주시는 거 보니까 그런 경우도 지금 많아요. 되게 이제 위험한 이제 상황이 됐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좀 빠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고 그것들을 외국인 기관이 지수에 대한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받아주는 거는 지수 전체적으로는 좀 긍정적이라고 판단이 되지만은 개인 투자자가 지금 B2를 하시는 저희 이제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B2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은 그때가 아니에요. 저도 방송에서 작년 이제 한 3월달 급락했을 때는 이제 물기로 오시라는 말씀까지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강하게 매수해서 지금은 오히려 손실을 떼우기 위한 카드론이 지금 10배 이상 늘었다는 건 대단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거 조금 돌아보셨을 필요가 있고 지금 좀 지루하더라도 비트코인 이런 거 넘어가시는 건 저는 이제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많이 돈을 벌어가지고 비트코인 넘어가시면 상관이 없어요. 법만큼 잃어도 되죠. 뭐 교육세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잃었기 때문에 더 빨리 이걸 떼우기 위해서 더 빠른 매매를 하다가 더 빨리 손실을 보는 경우들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손실을 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빠른 수익을 내려다가 빠르게 손실을 보는 경우도 지금 많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 또 빠른 대안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좀 고민을 좀 해보면서 내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용재 전문가의 시선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확실히 주식시장 작년만큼 뭐 올해 초만큼이 아니라 뭐 열기가 약간 식은 느낌은 있는데 그만큼 이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뭘 매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분명히 하나의 이유일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에게 전 문자를 주셔서 그런 것들 좀 궁금증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일단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에 얽힌 사연 왜 그 종목 매수하셨는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탈출하고 싶은지 그런 이유들을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두 분께서 맞춤 상담해 드릴 거고요. 여기에다가 또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 거래를 하고는 싶은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세요. 관심 있는 종목 그리고 그 종목을 매수하고 싶은 이유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함께 판단을 해보고 뭐 매수가도 정해보고 목표가도 정해볼 테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종목 상담 문자는 말씀드렸죠. 빨리 보내주셔야 됩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셔야 조금 더 앞순서에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해주시고요. 자, 저희 방송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뭐 유튜브에서 많은 댓글과 응원, 우리 시청자분들끼리 또 소통을 하고 계십니다. 유튜브에서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자, 그리고 남들은 모르는 주식 정보 어디에서 저 얻으십니까? 저희가 노란톡 메신저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놨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필요한 정보도 얻으실 수 있고 저희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을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꿀팁도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마트폰 꺼내셔서 이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인증을 해주시면 채팅방으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QR코드 인증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번으로 종목 아니면 고수 이렇게 적중 아니면 고수 이렇게 보내주시면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온 전문가라고 사칭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접근한다거나 1대1로 채팅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문가를 사칭하는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각별히 유의해달라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 상황 살펴봤고 오늘 또 저희가 축포를 터뜨려야 됩니다. 사실 뭐 시장이 쉽지 않지만 저희가 지난주와 또 3월 중에 알려드렸던 고수의 픽 종목이 오늘 또 더블로 거의 뭐 상한가 가는 종목도 있고 급등하는 종목들이 두 개가 있는데요. 부방하고 신성 델타테크가 오늘 또 좋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간불 켰습니다. 빵빠레 울리고 있습니다. 저희 박수, 저 혼자 치는. 네. 자, 부방이 일단은 오늘 또 거의 상한가 기록하면서 목표 주가 목표했던 것보다 훨씬 더 수익 내고 있는데요. 야, 두 종목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일단 부방이 제가 이제 지난 3월 15일쯤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좀 지루할 때 사셔가지고, 이제 기다렸다가, 그래서 시세가 나오면 팔꿈리 해야 되는데 지금 상한가 들어가서 이제 안착을 했기 때문에 상한가 안 풀리면은 이제 오버나잇 하셔도 되는 문제 종목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실상 델타테크 같은 경우도 일단 오늘 좀 올라갔다가 좀 빠지고 있는데 충분히 뭐 여러분들 목표가 이상은 충분히 낼 수 있고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버나잇을 해보셔도 되는 자리예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빠져도 11%예요 지금. 22%까지 갔다가 11%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차익실현 하실 분들은 목표까지 차익실현 하셨을 테고 나머지는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된다 말씀드리고 저 부방이나 이제 신성 델타테크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뜨기 전에 미리 이제 들어가서 말씀드렸던 종목이기 그렇죠. 때문에 눌림목 구간에서 한번 이제 거래량 나온 다음에 눌림목 구간에서 들어갔다가
길목에서 대기를 하고 계셔야지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다. 예를 들면 조금 더 일찍 들어가신 분들 이런 데 좀 지루한 데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추세가 깨지지 않으면은 길목에서 기다렸다가 시세를 내셔야 되지. 오늘 뭐 상당하시겠다 들어가셨던 분들은 상한가 만약에 중간에 풀려버리면 손실을 볼 수도 있으니까 이런 종목도 항상 여러분들 길목에서 대기를 하실 줄 아셔야 된다.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고 수익 보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 오늘 이제 수익 만약에 인증하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 고수의 픽도 선정해가지고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이들 수익 인증도 좀 보내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쓰시는 분들 또 맛보시는 분들은 또 이제 한번 맛보신 분들은 두 번 쓰고 싶으시거든요. 네. 많이들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부반과 신성 델타테크가 좋은 또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사실 문자가 저희 방송 시작할 때 이미 5051번님께서는 문자를 벌써 주셨어요. 방송 시작하기도 전에 이영재 전문가님 신성 델타테크 수익 고맙습니다. 재밌고 유익한 방송 항상 잘 보고 계신다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자 여러분들도 수익 인증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안내해드리고 있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상승하는 고수의 픽까지 확인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약속의 시간 11시 11분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오늘의 고수의 픽은 어떤 종목일지 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픽해오신 종목을 퀴즈로 함께 풀어보고 투자 전략까지 알려드리는 고수의 픽입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려야 되겠죠? 고수의 픽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코너입니다.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이 두 고수님께서 골라오신 종목 아마 이제 저희가 홈페이지에 다 올려드리는데 이데일리TV 홈페이지에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셔서 이데일리TV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자,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가기를 클릭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시면 네 가지 카테고리가 나올 텐데 오른쪽에 오늘의 추천주를 클릭해주세요. 클릭해주시면 저희가 그날 알려드리는, 장 시작 전에 알려드리는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 종목이 올라와 있을까요? 자, 이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은데 다섯 개가 올라와 있네요. 이 종목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이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현재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코스피에 있는지, 코스닥에 있는지 잘 들어보시고, 아,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정답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 종목의 명확한 명칭,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고수의 픽을 활용해서 수익을 봤다, 수익을 인증해주시는 그런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도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위주로 다섯 분을 선정해서 고수의 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고수의 픽 퀴즈를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섯 가지 종목이 올라와 있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일지, 오늘은 바로 5번 현땡땡땡이라는 종목입니다. 현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짜리의 종목인데요. 자, 현으로 시작하는 종목들이 많아서 자 어떤 종목일까요? 힌트를 김사연 전문가께서 주실까요? 네, 일단 오늘은 그 그룹사는 아닙니다. 네, 일단 네. 그 그룹사는 아니고 이제 일단은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4,000원대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오늘 살짝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잠깐 급등했다가 좀 빠진 부분이 있는데. 오전에 개장하고 한 3, 40분 정도 지나서 좀 반등이 나왔거든요.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상승하는 흐름이 아무래도 이 정치 테마주 관련된 흐름일 겁니다. 오늘 요즘에 정치 테마주 관련돼서도 흐름이 계속 좋고 지금 정치 테마주에서 크게 움직이는 관련 정치인이 두 분이 계시죠. 가지고 그 두 분 중에 한 분 관련주인데 일단은 뭐 요즘에 정치 테마주가 요즘 흐름이 워낙 좋아가지고 네. 이게 정치 테마주였나 모를 정도였지만 갑자기 올라놓고 나중에 조사해보니 정치 테마주였더라. 이제 이렇게 누구랑 뭐 대학교 동문이었다. 뭐 같은 성씨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제 관련된 흐름으로 최근에 좀 움직이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이 하는 업종도 또한 요즘에 좀 좋게 볼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니까 일단 업종 힌트 한번 잘 들어보시고 정치 테마주 흐름으로도 지금 충분히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짜리의 종목입니다. 요즘 뭐 정치 테마주가 워낙 뭐 관심이 많고 뭐 이제 정치의 시즌이 돌아온 걸까요? 뭐 이제 다음 달에 조금 있으면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있고 대통령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 또 업종으로 봤을 때도 관심이 갈 만한 충분한 종목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 땡땡땡. 자, 힌트를 그러면 이영재 전문가께서 조금 더 주실까요? 여러분들이 아시기 정말 힘든 종목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항상 낯선해요. 말씀드리지만
핫한 종목이라고 방송에서는 여러분들 뭐 오늘의 특징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날아가는 종목이 있고 부러지는 종목이 있으면 방송에서는 다룰 수밖에 없지만 그쵸. 여러분들이 사실은 방송에서 안 다루는 숨겨진 종목들을 찾기가 힘들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따로 이제 본인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거나 뭐 일단 뭐 검색 프로그램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정말 가변은 저변에 있는 종목들은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종목들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는 종목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니까 오늘 같은 날 이제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면은 고수의 픽 종목 본 적 없는 종목들을 미리 장전에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 선물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많이들 문자를 보내주시고 네. 하는 일부터 마저 말씀드릴게요. 가전기기 및 전장용 PCB 기업이다. 이제 인쇄 회로를 만드는 그런 이제 기업이고요. 특히 이제 LG전자 및 LG 디스플레이 쪽에 공급을 해주는 오늘의 현으로 시작한 네 글자의 종목인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도저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현대그룹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맞추기가 더더욱 힘드실 텐데 그러니까요. 현으로 시작하는 종목이고 네 글자인데 앞에 있는 두 글자는 이제 연예인 이름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신성 데타테크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뭐 신성우 씨나 신성일 씨나 이런 이제 이름 인터드렸었는데 네. 이 앞에 두 글자는 저도 되게 좋아하는 이제 가수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 동네 음악대장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성이 하 씨요. 이름은 두 글자인 그분. 이름을 딱 앞에 두 글자에 넣으시면 되고 뒤에 있는 두 글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일을 한다. 이것의 역군이다. 우리나라 옛날에 이제 그 70년대, 80년대, 이제 일하는 이제 공장에 다니시는 블루칼라를 보고 이것의 역군이다. 이런 이제 얘기들 많이 했는데 그 두 글자를 딱 넣으시면 오늘의 네 글자의 종목 나오니까 여러분은 충분히 아실 수 있는 현으로 시작한 네 글자의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짜리의 종목 두 글자, 두 글자 나눠서 이영재 전문가께서 힌트를 주셨습니다. 가수 중에 하현땡님이시죠. 하현땡님도 계시고 이현땡님도 계십니다. 그렇죠? 네, 자, 여러분들 아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을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의 정확한 명칭 보내주시고요. 이 종목에 얽힌 사연도 좋고요. 고수의 팩에 활용을 해서 수익을 봤다. 수익 인증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이런 가수의 노래, 이런 것들의 추억, 이런 것도 좋고요. 저희에게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다섯 분을 선정해서 고수의 팩 일주일 연권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고 함께 저희와 이야기 나눠주시고 해결책도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고수의 픽 1차 힌트는 여기서 일단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아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시고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에 상담하는 중에 두 번째 2차 힌트를 드릴 테니까 조금만 다른 시청자분들의 힌트 들으시면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상담 이제 바로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에 얽힌 사연, 아니면 벌써 매수를 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매수해도 괜찮을지 이런 질문들이 벌써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자로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자세한 사연과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두 분의 전문가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첫 번째 상담은 이영재 전문가와 시작을 할 텐데 9256번님이 주신 문자입니다. 셀트리온을 매수를 하셨다는데 자, 셀트리온을 이게 매수가가 잘못 나왔겠죠. 매수가가 35만 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셀트리온을 35만 원 정도라고 일단은 가정을 하겠습니다. 비중은 10% 가지고 있는데 이거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주셨습니다. 3만 5천 원이라고 적어주셨는데 35만 원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너무 좋은 뉴스가 나왔죠. 레키로나주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조건부 허가 얘기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날 갭상승을 한 다음에 음봉이 나와버렸거든요. 사실 그 정도 이제 뉴스면은 사실 이제 찍어 올릴 수도 있는 뉴스였는데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가야 될 자세 못 가고 이제 헤매고 있는 구간에 있는데 매수가가 좋진 않지만은 충분히 한 번 정도 이제 바닥을 깨지 않으면은 돌려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좋은 뉴스가 나와서 갭을 한번 이제 이날 당일 한번 띄워놓고 사실 여기서 양봉이 나왔고 강하게 거래량이 실려져서 나왔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오히려 이제 주춤을 해버리는 모습 때문에 지금 시간이 더 걸리게 생겼으니까 가야 될 자리에서 안 가지면 한 번 더 눌렸다 가거든요. 지금 그 눌리는 자리가 대략 한 31만 원대에서
길게 보면 28만 원대까지도 눌릴 수 있어요. 쌍바닥을 만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28만 원대, 31만 원대 양쪽 한 번 정도는 내려왔다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해두셔야 되고, 애초에 이 종목을 가지고 앞으로도 이제 나올 호재들도 있고 어쨌든간 지금 만들고 있는 코로나 치료제가 긍정적인 이제 결과들을 얻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장도로 가져가실 때 28만 원대 깨지기 전까지는 한번 쭉 가져가 보실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금은 걱정이 되시겠지만 10% 정도 비중이고, 만약에 이 종목이 31만 원대는 조금 이제 뭐 바로 갭만 채우는 정도니까 큰 의미가 없고, 만약에 쌍바닥 자리 전에 잡아왔던 이제 저점 28만 원대까지 내려온다면 여기서 추가 매수도 가능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현 구간에서는 보유를 하시고, 만약에 조정을 좀 세게 줄 경우에는 추가 매수도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보유하려고 가져가시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되, 만약에 28만 원대 여기가 강하게 깨져버리면 손절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여기가 깨질 정도가 되면은 지수 자체가 이제 빠그라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지수하고 한번 연동을 하셔도 보셔야 되는 종목이라고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셀트리온에 대한 해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일단은 좀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자 또 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김상현 전문가와 상담할 텐데 5869번님이 주신 프리스티지 바이오로직스입니다. 프리스티지 바이오로직스를 16,050원에 매수를 했고 비중은 10%입니다. 자, 상장한다는 소식에 이거를 매수를 했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도 시점도 놓치고 지금까지 오고 말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이게 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은 참 어렵다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네. 또 매수를 하셨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게요. 네. 아, 새로 상장하는 종목엔 접근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새로 상장해서 사셨다고 하시니까 이게 지금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일단은 전망은요. 사실 전망은 알 수는 없어요. 지금 주가 움직이는 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그리고 그 시나리오대로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될 구간이지 네. 미리 좀 전망을 예측해가지고 이게 할 구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13,500원 정도 되는 흐름인데 다행인 거는 오늘 그래도 거래량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오늘 거래가 많이 나오진 않아가지고 혹시나 거래가 많이 나오면서 다시 아래꼬리 달고 양봉으로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대신에 저항이 16,000원에서 17,000원한테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매수가 이상 올라오게 되면은 저는 가급적이면 바로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차라리 지금 뭐 바닥권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서 수익 나오면은 분할 매도 해가면서 대응하시면 되시는데 매수가가 여기 위에 있는 분들은 저항이기 때문에 분할 매도가 아니고 일단은 정리를 하고 나서 다시 보셔야 되세요. 그래가지고 기술적으로 보셔도 회사 자체로 뭐 쭉 갈 수 있다 빠진다의 전망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 16,000원 이상 넘어가면은 가급적인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오늘 거래량 안 나온 상황이고 앞으로도 거래량 안 나오고 계속 하락하든가 아니면 거래량 나오면서 이제 하락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하나요? 이제 그쪽 시나리오도 그려야겠죠. 지금 반등이나 시나리오 그렸으니까 만약에 13,200원에 하락하는 경우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래가 없던가 있던가. 이제 거래가 없을 경우에는 일단은 거래가 한번 나올 때까지는 조금 버텨보십시오. 거래가 나오면서 조금 기술적 반등 나오면은 그래도 손실 조금 줄여주는 구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래량 많이 나오면서 하락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가급적이면 바로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상황에선 거래량이 많다 적다 판단할 정도면은 한 4,500만 주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많이 나왔다. 뭐 100만 주 정도면은 좀 안 나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시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 지금 잘 그려놓고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상현 전문가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를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저희가 상담을 하는 중에 코스피가 상승이 좀 더 나오고 있습니다. 힘을 좀 내고 있는데 1% 넘게 코스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더 해주고 있고요. 기관의 매수세가 좀 더 강하네요. 1,000억 원 넘게 기관이 매수를 더 늘려가면서 1,200억 원 넘게 지금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코스피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승세들이 조금씩 더 나오네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일단 힘내면서 1%, 하이닉스는 1% 넘게, 삼성전자도 0.3%, 네이버 카카오도 상승하고 있고, 2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상승하고, 현대차 그룹주들도 현대 기아차, 현대 모비스 할 것 없이 2% 넘게 상승세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일단 코스피 시총 대형주들이 좋은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1% 넘게 코스피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까지 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이영재 전문가 또 바로 상담을 이어가 볼게요. 이영재 전문가와는
2354번님이 문자 주신 거, 2354번님입니다. 범양건영을 매수하셨는데, 자, 저희가 아까 뭐 고스앱픽 빵빠레를 터뜨리기도 했지만, 뭐 사실 잘 안 가고 있는 종목도 있는데, 저희가 이런 것도 다 애프터 서비스 해드립니다. 문자 주세요. 안녕하세요. 고수의 관심 종목 보면서 범양건영 고스앱픽으로 말씀해 주신 걸 4,600원에 비중 5%를 담았는데, 지금 사고 나서 좀 떨어지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알려주세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 가격 전략을 저희가 항상 같이 드립니다. 네. 3월 18일에 말씀드렸던 거고, 그 당시에 이제 4,600원 매수가에 목표가 5,500원, 손절가 4,400원, 200원 잡아서 드렸었는데, 지금 4,000원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매매했던 관점은 뭐였냐면은, 박스권 하단이니까 박스권 하단이라고 가정을 하고, 박스권 하단에서 지지가 나오면 상단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단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자리예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현 구간에서 박스권 일단 깨진 자리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이제 노란톡방에 와 계시면 저희가 이제 드렸던 전략이 뭐냐면은, 제가 이거를 매일 종목을 드리는데 매일 여러분들 살 수도 없고 매일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전략이 일단 목표가가 되면은 절반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돌파율을 확인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손절가가 되면 전량 손절을 하세요. 저희 가격 전략을 드리잖아요. 가격 전략대로 일단 해주셔야 되고, 비중도 저희가 항상 5% 이하로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대로 그냥 방송보는 재미로 하셔야 되는데, 이게 크게 물려버리면 방송보는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손절가를 깼고 많이 깨버렸기 때문에 다음 지지라인까지 3,500원까지 봐야 되는데, 이까지 가면은 이제 3,500원까지 가면은 사실 손실폭이 너무 커져버리기 때문에 일단 원칙대로 비중도 작으신 만큼 정리를 하셔라 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가 물론 좋은 종목 드리지만은 100종목을 들여서 100종목을 다 수익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손절을 해야 될 종목들은 손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 손절가를 깨고 내려온 이상 손절을 하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범양건영에 대한 해법은 좀 손절을 하자. 저희가 그 전에 알려드렸던 손절 라인을 이미 이탈을 했습니다. 그때 매도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좀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자입니다. 512번님께서 주신 문자, 김상은 전문가와 상담을 할 텐데, 썬데이 토즈입니다. 썬데이 토즈가 매수 단가가 25,059원이고 비중은 4%라고 하십니다. 아, 굉장히 길게 써주셨는데, 수급이 들어오면 추가 매수하려고 해도 거래량이 계속 많이 없네요. 저희 세 분의 멋진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업됐는데, 요즘은 주식이 별다른 변화도 없고 마이너스고 제 포트폴리오도 지치고 이러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저에게 예전처럼 청량 음료수를 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멋진 대답을 해달라고 썬데이 토즈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잘 보고 계십니다. 섣불리 추가 매수 지금 들어가지는 않고 수급이나 이제 거래량을 좀 관망하는 이런 흐름 보시는 거 충분히 좋고요. 네. 근데 이것을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정말 이제 막상 들어왔을 때는 이 종목이 막 갑자기 10% 20% 급등하는 흐름에서 뭐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애가 있는 걸로만 가져가야겠다 하든가, 아니면은 내가 원하지 않은 가격에 추가 매수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지금 추가 매수를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이 무너지지 않는 지지 라인을 참 잘 버텨주고 있고 또 흐름이 좀 개선되는 게 보인다라고 하면은 조금씩이라도 추가 매수를 이제 진행을 하셔도 좋은데, 이제 그 정도의 흐름이 어떤 흐름인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일단 지금 나타나고 있는 뭐 지지권 22,000원 정도에서 지지해주고 있는 흐름은 시청자님께서도 이제 보고 계실 텐데 되게 괜찮은 구간입니다. 되게 괜찮은 구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좀 기다려볼 만한 것들은, 지금 이 정도 구간이면은 여기 보시면은 가까이서 보면은 선이 막 여기저기 꼬여 있을 거예요. 선이 여기저기 막 꼬여 있는데. 지금 보면은 주가도 방향성을 잘 잡지는 못하고 횡보 구간에 들어왔다라는 이제 반증이기도 하죠. 이제 그래도 장기 이평선보다는 위에 있는 상황이고, 다만 지금 단기 이평선이 역별 구간에 가 있기 때문에 한 5일선, 11선, 20일선 정도는 정별 구간 좀 잘 버텨주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안심하고 조금씩은 더 사보셔도, 지금 4%니까 뭐 1%에서 2%는 조금씩 더 투자할 수 있는 구간 나오니까요. 일단은 수급이 들어오기 전이라도 좀 흐름 개선된다라고 하면은 초과 매수를 조금씩은 들어가 보셔도 괜찮다. 아직 뭐 22,000원, 21,000원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은 충분히 아무래도 반등 가능성은 살아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썬데이 토즈에 대한 해법까지 자세하게 김상현 전문가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 저희가 일단 네 분 정도 해드렸는데요. 상담 중에 아까 드렸던 고수에픽 두 번째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이미 눈치를 채셨고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혹시라도 지금 또 TV를 켜신 분이나 아직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현 땡땡땡 어떤 종목인지 힌트를 좀 더 주실까요? 일단 현이라는 이제 그 한 글자는 드렸으니까
뒤에 있는 세 글자로만 한번 짜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비가 오면 제일 잘 되는 이제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비가 오면은 편의점에도 이걸 팔고 이제 뭐 길거리에서도 팔고 이상하게 비만 오면은 지하철역 입구에 아줌마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와가지고 이걸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가 올 때 비를 막아주는 것들을 파는 이 이제 그 양산의 친구를 하는 업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충분히 뒤에 있는 세 글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식업도 있고 뭐 광고업도 있고 이런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 파는 업을 말씀드리면 뒤에 있는 세 글자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아까 앞에 이제 두 글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하루 시작하는 그 음악 대장님의 이제 이름이기도 하고 또 이제 호수앵커님이 확실히 이제 연배가 저보다 있으세요. 저는 이제 핫땡을 생각했었는데 이땡을 생각하시는 걸 보니까 확실히 저랑 이제 결이 다르다. 우리는 확실히 결이 다르다라는 저는 생각 못 하고 있었거든요. 또 선긋기입니까? 그렇죠. 그분은 이제 이현 땡 씨는 제가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하현 땡 씨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이름 두 글자와 뒤에 있는 두 글자 아까 말씀드렸던 비 내릴 때 쓰는 것도 이제 가운데 두 글자에 들어가 있고 뒤에 두 글자는 어떤 이제 우리가 일을 할 때 소위 말하는 인더스트리죠. 그런 것들을 땡땡의 역군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한다라는 두 글자를 넣으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정답이고 나 정말 오늘 정답 모르겠다. 너무 생소한 종목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주식할 때 어려운 점들 지금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아까 제가 이제 개인들이 이제 카드를 어떻게 쓰는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신 것들 저게 또 문자 보내주신 것들을 참조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보내주시면은 꼭 정답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상품을 보내드리니까 많이들 이제 그런 사연들도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짜리의 종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데요. 정답 아시겠다 하시는 분, 아직 보내지 않으신 분들은 문자 저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이 종목의 명확한 명칭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도 좋고요. 아니면 저희 고수의 픽을 활용해서 수익을 보셨다는 인증 이런 것도 좋습니다. 저희가 많은 문자 저희가 잘 검토를 해보고 재밌는 문자를 다섯 가지를 딱 골라서 그 보내주신 분들에게 선물 고수의 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정답 공개하기 전까지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수의 픽 힌트는 여기까지 좀 드리겠고요. 상담으로도 바로 계속 이어가 볼게요. 아까 드렸던 상담, 다음 상담은 김상현 전문가와 바로 이어갈 텐데 3007번님께서 주신 문자입니다. DI 동일 매수를 하셨는데 21만 9천 원이고 비중은 40%라고 하십니다. 자, 회사가 우량하고 주가가 싼 것 같아서 매수를 했는데 싸다고 해 저평가다라고 해서 매수를 했는데 너무 비싸게 매수한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꼭 알려주세요 라고 주셨습니다. 네, 이게 참 애매하네요. 그러게요. 이게 참. 그 3007번 시청자님 말씀하신 게 딱히 틀린 건 없어요. 회사가 저평가라고 볼 수 있는 기준은 있어요. 저평가라고 그냥 막연한 게 아니고 어떻게 저평가라고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요소들이 있고 다만 주가를 비싸게도 사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래도 지금은 상승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버텨볼 수는 있는 구간이다. 버틸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건 다행이고 그래도 물려도 DI 동일이 물려서 지금 버텨볼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이런 게 아니고 뭐 작년에 뭐 랩지노미스나 뭐 시젠처럼 잠깐 급등했을 때 고평가된 종목을 빠지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거 이런 상황도 있네요.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도 저평가여서 더 갈 수 있겠지라고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빠진 건데 저평가라고 볼 수 있는 기간 그냥 단순합니다. 이게 업종 퍼에 비해서도 퍼가 낮고요. PBR도 1이 안 됩니다. 그냥 되게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고평가냐 저평가냐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 가지고 지금은 뭐 재무상으로는 저평가 구간이지만은 그래도 뭐 비싸게 사신 건 맞고 그래도 손절을 하기에는 또 흐름이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가 매수도 매도도 딱히 지금 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딱히 할 건 없으시고 만약에 그래도 다시 내려가서 16만 원 밑으로 내려간다. 혹시나 16만 원 밑으로 내려간다 싶으면은 비중은 잠깐 줄여두셨다가 나중에 정말 어쨌든 저평가되는 종목 맞고 흐름 한번 살아나섰기 때문에 나중에 큰 추세로 돌릴 수는 있거든요. 그때 다시 추가 매수를 해서 하면 평균 단가도 좀 해결이 되니까 혹시나 16만 원 이탈 시에는 비중을 조금은 줄였다가
나중에 한번 조금 많이 빠졌을 때 다시 사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지만은 지금은 올라오면은 일단 정리를 합시다.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DI 동일에 대한 해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일단은 좀 올라오면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상승 추세는 아직 살아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이번엔 1633번님 문자를 이용재 전문가와 상담할 텐데요. 이트론입니다. 자, 이트론. 남편이 지인 말만 듣고 이트론을 매수를 했습니다. 754원에 비중이 80%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 지인은 오를 거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이 전혀 안 간다라고 하시면서 자, 이게 754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이트론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실 흐름은 사실 전형적인 작전주 냄새죠. 솔직히 네.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뭐 세력 형님 마음대로 작전주를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막 하지만 여러분들도 뻔히 잘 알면서 거기서 그 편승해 가지고 먹으려고 하는 게 사실은 조금 문제라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저도 이제 예전에 저희 뭐 이번 주에도 라이브 방송할 때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세력들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려요. 방송에서 드릴 수 없는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소위 많은 큰 손님들도 어떤 종목을 이제 만들 때 메이드에서 수익을 내려고 할 때 최소한 연 단위 계획을 하거든요. 이제 1년 농사를 짓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사서 내일 수익을 내기를 원하니까 사실 윗골이 물리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먹을 때도 이제 별로 못 먹고 이런 경우도 많은데 일단 들어가신 자리가 이렇게 쏙 좋은 자리는 아닌데 일단 이제 이 종목이 이제 러시아 백신 관련된 종목이고 이제 그 백신을 생산하는 한국 코러스라는 그 회사에 이제 이트로 지분 투자한 게 있어가지고 엮여 있는 상황인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한 번 정도 더 갈 수 있는 자리는 있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손절가를 짧게 잡으세요. 왜냐면은 믿음이 안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심리적으로 진 거거든요. 이 종목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상승하더라도 내가 심리적으로 지고 있는 종목에는 수익을 내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를 지금 730원 정도 되니까 660원 정도, 660원, 650원 정도 짧게 잡으시고 거기를 깨면 이제 정리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면은 전에 이제 한번 지지를 잡아도 이 자리까지 깨지면은 한번 뭐 세게 밀었다 간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까지 밀렸다가 한 번은 올라올 수 있지만 다시 밀렸다가 못 올라올 경우에 손실이 커져버리거든요. 비중도 너무 많고 거기다 이미 심리적으로 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밀리면은 누군가 얘기해 준 사람이 있어서 자꾸 기도만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손절가를 짧게 잡고 대응하시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트론에 대한 해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최근에 한번 불을 뿜었던 종목인데 이영재 전문가의 의견으로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간단하게 해볼까요? 마지막으로 김사연 전문가와 1104번님이 주신 서희건설이네요. 서희건설을 1560원이고 비중은 30%입니다. 5년 이상 가지고 있다. 이제 플러스로 전환을 했는데 지금 팔아야 될까요? 기다린 시간 때문에 지금 나가오기가 아깝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전형적인 고민입니다. 네, 근데 5년 동안 가지고 계시면서 지금 가격이 처음 온 건 아닌데 지금 흐름이 그나마 여태까지 왔던 것보다 제일 낫습니다. 제일 나아서 물론 여기서 쭉쭉 치고 나가진 못할 거예요. 쭉쭉 치고 나가진 못할 건데 어차피 앞에 5년이 있었고 지금 이제 기다린 것이 아까워서 서희건설에서 그래도 제대로 좀 승부를 좀 보고 싶은 상황에서는 지금 당장 여기서 급등할 만한 상황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중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좋은 흐름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일단은 한 1,900원, 2,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보시고요. 1,900원, 2,000원 정도 오면은 일단은 지금 30%인데 한 3분의 1 정도는 매도를 하셔가지고 잠깐 수익을 챙기신 다음에 만약에 2,000원 넘어간다 그러면은 그때는 오히려 매도 걱정이 더 사라지실 거예요. 넘어가는 순간에 이 종목은 오히려 더 많이 갈 수 있어요. 근데 못 넘어가고 빠진다. 다시 빠지면은 그때는 한 1,800원 정도까지 다시 내려왔을 때 그냥 정리하고 나오시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서희건설에 대한 해법까지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상담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드렸던 고수의 픽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짜리의 종목이었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하시고 정답을 보내주셨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실까요? 오늘 정답 현우 산업이고요. 네. 일단 매수가 저희 항상 이제 시초가 잡아가지고 4,090원인데 저희가 이제 그 준비하고 오는 사이에 이미 좀 움직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까 16%까지 갔다 왔는데 이제 목표가 4,900원, 손절가 3,800원 잡으시고 갖고 계신 분들 이미 저희 어제 정답 맞춰주시고 그저께 정답 맞추셨신 분들은 아침에 장전에 이미 받으셨을 거거든요. 장전에 미리 종목을 받으신 분들은 4,090원에 사신 분들이 계실 거고
이제 보신 분들은 이제 4,300원이니까 좀 애매할 테니까 만약에 이제 종가까지 보시고 한번 이제 좀 소비중으로 한번 타진해볼 수 있는 장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종가까지 보시라 말씀드리고 오늘 뭐 미리 문자 받으신 분들은 가격 전략대로 움직였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정답은 5번 현우 산업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보내주신 정답에 문자 어떤 것들을 보내주셨을지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4175번님이 주신 문자인데요. 4175번님 여기 계십니다. 자, 현우 산업입니까요? 표현도 너무 재밌게 하셔요. 이 방송 보고 있노라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방송이 후루룩 지나가죠. 아주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주식 방송을 보고 있으면은 옛날에 이제 저도 전화할 때 주식 방송 켜놓고 하거든요. 네. 아무리 그래도 시간이 지나도 주식 방송이 끝나지가 않아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시간이 가면 이제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동안 정보들 많이 들을 수 있으니까 재밌는 방송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진행을 하는데 하다 보면 후다닥 지나갑니다. 자, 다음 문자 또 볼게요. 4205번님. 4205번님께서 자, 여기 아래 계시죠. 현우산업하고 하트 보내주시면서 쉬는 날 본방 사수하고 있습니다. 고수에픽 너무 좋아요 라고 해주셨고 자, 그 위에 또 계신 분 3367번님께서 3367번님 처음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정보를 좀 주세요. 애기 걸음마 주식 할머니입니다. 정답 현우산업 이렇게 자 문자를 요즘 보내주시는 거 보면 정말 나이대를 불문하고 많은 분들이 주식의 시작을 스타트를 끊으십니다. 저희 데일리 TV와 함께 주식의 첫 걸음마를 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조언을 좀 해주셔야겠죠. 여러분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소액으로 해보시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정말 이제 저희랑 같이 주식하시는 분들 70이 넘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고수도를 치면서 혼자서 이제 혼자 맞고를 치면서 뭐 치매 예방을 하느니 차라리 주식 같은 공부하면 훨씬 더 활발하고 사람들하고 얘기하기도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적은 비중으로 이제 여러분들 뭐 용돈벌이 하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공부도 해보고 또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를 수도 있거든요. 지금도 공부해보는 것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많이들 공부를 하시면서 주식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주린이 분들, 뭐, 나이를 불문하고 주식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저희 방송, 이데일리 TV, 뭐, 다시 보시면서 하루 종일 저희가 또 안내를 해드리잖아요. 장 시작하기 전부터 장 끝날 때까지 여러 가지 정보와 또 대응하는 방법 알려드리니까 계속 함께 하시면서 주식으로 꼭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희 방송과 저희 방송국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 정답 보내주셨는데 다섯 분 선정해서 고수에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로 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모르는 번호로 저희가 전화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꼭 받으셔야 상품을 챙길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온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와 함께 또 재밌게 이야기 나눠봤고 고수에픽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영재 전문가님은 내일 뵙겠고 김상현 전문가께서는 목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정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내일 여러분들의 수익 적중할 수 있는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